이제 깻잎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는 엄마가 깻잎 국을 끓여보려고 그러거든? 육개장 같이 끓여보는 거야. 그러면은 또 덥지만은 또 2열, 7열이라고 아주 시원하면서도 매콤하면서 맛있어. 이게 한 깻잎이 거의 100여 장 정도 돼. 한 70장에서 100장 정도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파는 이제 한 줌 정도 이렇게 요만큼 들어가고. 육개장에 파가 많이 들어가잖아. 얘는 요만큼만 들어가고 깻잎으로 하는 거야. 이제 고기는 조금만 들어가. 이거 양지머리거든. 한 150g 정도 돼. 육개장은 또 고기가 많이 들어가잖아. 근데 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요만큼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다시? 다시팩인데 다시 막 국물 낸다고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멸치 이거 한 5~6마리 정도 들어갔어. 이거 다시마하고 고기만 끓이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거 그냥 여기다가 넣어주고 고기랑 같이 넣어줘. 같이 처음부터?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거 우러나게? 그렇지. 그래서 이거 끓이면 되거든 우선. 그래서 고기만 우러나는 것보다는 같이 넣으면 더 감칠맛이 있고 더 맛있어. 깊은 맛이 나지. 파 썰어주고 썰어놓고 이제 듬성듬성 육개장 같이 썰으면 되는 거야. 얘는 그냥 썰지 말고 그냥 뜯어줘. 이렇게. 손으로? 손으로. 깻잎이 몸에 좋대잖아. 여름에 많이 먹잖아. 그래. 우리. 근데 이제 뭐 장아찌, 깻잎찜, 고기 먹을 때 싸먹는 거. 근데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많이 먹게 되거든. 국같이 끓여 먹으면은. 엄청 많이 들어가. 그래. 그리고 이것도 향이 나면서 국이 아주 맛있어. 깻잎 향 싫어하면 물론 호불호가 있겠지만은 이거 약간 간편한 보양탕 같아. 그래, 보양탕 같아. 맞아. 그렇지, 맛이. 그럼 이런 거 양파 조금 좀 쓸어주고 있다가 썰어서 조금 넣어주고 많이 넣어주지 말고 이 정도만. 버섯 같은 거 있으면 그것도 이렇게 찢어서 같이 넣어주고 그러면 더 좋거든. 끓어오르잖아. 조금 줄여줘. 아직은 뚜껑을 열었잖아. 멸치가 끓여지니까는 좀 불순물 나오면 좀 걷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더 끓이다가 다시물은 이제 우러난 것 같아. 고기는 좀 더 익어야 되잖아, 그지? 뚜껑 덮고. 지금 뚜껑 덮어. 조금 더 끓여줘야지. 이제 고기가 다 익은 것 같아. 그럼 이거 이제 건져서. 얘는 더 끓여? 아니지. 이제 얘도 불 끄고. 고기를 좀 찢어줘야지, 그지? 손으로 찢어? 손으로 찢어. 뭐 칼로 잘라도 되고, 이거 이제 뭐 썰어도 되고, 길게 길게. 손으로 찢어도 되고. 이렇게 다 잘게 됐잖아. 약간 묻혀줘, 그냥. 마늘도 뭐 조금 넣고, 어차피 들어갈 거지만은. 고춧가루 넣고. 참기름도, 참기름도 좀 넣고. 고춧가루. 그거 뭐야? 이게 액젓이야. 약간 간 조금 배게. 이렇게 됐잖아? 그럼 저거 이제 국물이 끓고 있잖아, 혜나야. 국물에다 이제 간을 해줘야지. 얘는 이제 이렇게 고추장이 들어가. 고추장을 많이 들어가는 거야, 약간. 마늘 들어가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액젓이야. 고추장이 많이 들어갔잖아, 그지? 응. 이렇게 되면 이제 간이 대충 맞아. 나중에 이제 간이 모자라면 이제 소금으로 이제 간 맞추면 되거든. 고기 넣고. 한 소금 끓어오르면 이제 야채 넣으면 되거든. 그래서 매콤하면서 깻잎 향이 나면서 독특하고 맛있어. 야채 넣어주면 되는 거야. 깻잎국이지, 이게? 깻잎 육개장. 깻잎 육개장. 진짜 보양탕 같지? 그러니까. 맛도 비슷해. 고기만 틀리다 보니지. 그래. 오래 끓일 필요도 없어. 한 소금 이제 끓어나면은. 어차피 다 끓여진 그렇지. 거잖아. 요 이제 다 펄펄 끓잖아. 요 위에다 이제 계란 이렇게 부어주면 돼. 사신 거야. 여름이지만 뜨겁게 먹을 수 있지.
어렸을 때 집에서 엄마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할머니께서. 그래서 여름에 시원한 막 뜨거우면서도 막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 땀 뻘뻘 흘리면서 다 됐어.